정말 잘생긴 네. 손흥민하고 칼군무 잘 봤습니다. 손흥민하고 다 왔는지 출석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준. 네. 선우. 네, 안녕하세요. 성준. 네, 안녕하세요. 민수. 네, 안녕하세요. 승우. 네, 안녕하세요. 출석 다 불렀으니까 이제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 맡고 계신지 자기소개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Boys Republic! 안녕하세요, 승현 고아부입니다. 저는 팀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수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인기가 멋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소년공화국이 또 대표 남친돌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전까지는 좀 달콤하고 섬세한 그런 자상한 남자친구였다면 언제부턴가 야성미를 풍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남친돌의 대표다 동의하신다면 함성 한번 보내주시죠. 맞네. 남친돌 맞네. 맞아. 네,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조희경 씨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네. 하늘 씨 때도 좋아지더니 이제 뭐 소년공화국 오니까 절정이에요. 벌써 이러시면 안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네. 희경 씨도 됐고요. 소년공화국은 네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형이요? 네. 저는 웃는 게 정말 이쁘신 분이 웃는 게 예쁘신 분. 네. 그리고 다 웃고 있는 달기. 요리 잘하시는 분. 요리 다 한다 이제 또 여기서. 저랑 또 같이 맛있게 먹어주실 분. 먹을 수 있죠?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저는 피부가 하얗고 청순하신 분을 또 이상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하얘질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손이 예쁜 분이 좋습니다. 손이, 손이 예쁜, 구체적이네요. 예. 저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좋습니다. 아, 이거지. 청명하다. 갑자기 저도. 네. 이제 마지막이 굉장히 네. 힘들죠. 아, 네. 그러니까 얘가 이 형을. 아, 저는 그냥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네, 분들? 네, 당연히. 아, 그래요. 뭐. 관객분 중에 이상형이 보이세요? 앞에서 많이 소리는 질러 주시는데. 아, 오늘부로 이상형이 되게 많아졌어요. 진짜 궁금한데 그런 멘트는 집에서 준비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습해요, 연습해요. 아, 승희 형이 형 준비. 아, 너 형 준비. 형이 그냥 연습하고. 노트에 막 적어가지고 오늘은 이 멘트 해야지. 팬들한테 잘 보이게 한 멘트. 네. 또 준비된 거 혹시 한 게 있다면 한 개만 더. 아, 저요? 네. 어제 저녁에 썼던 거. 어떤 거? 아, 저 그런 거 안 해요. 왜 네. 내가? 아, 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불을 질렀네요. 목소리가 크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오늘 좀 불을 질러놓은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한테.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더 심쿵해지기 위해서 다음 네.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년공화국의 헬로 듣겠습니다.